중독되면 사람까지 물어뜯는 좀비 마약을 주택가에서 만들어 온 러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10배 강한 마약은 팔아넘겼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방 안에 남성 3명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만 있어. 일어나. 일어나. 엎드려. 엎드려.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저항은커녕 바로 서지도 못합니다. 몽둥한 몸동작을 보였었고요. 중독성이 강한 그런 메페테론을 중독 상태였기 때문에. 좀비 마약으로 알려진 신종 마약에 취한 겁니다. 투약하면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심하면 환각 상태에서 사람을 물어뜯기도 해 붙은 이름입니다. 이들은 월세로 얻은 다세대 주택에서 이렇게 위험한 메페트론을 직접 만들어 흡입했습니다. 대마를 가공해 환각 효과가 10배 강한 해시시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유통시켰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주문을 받았고 약속된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작년 불법 입국한 러시아 마약 조직원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셋 중 두 명을 구속하고 유통망과 윗선 등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용하거나 판매한 걸 빼고 가지고 있다 압수된 마약만 1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 그동안 이제 마약 제조가 이제 주택가에서는 거의 없었었는데. 조용한 주택가라고 안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